히코어탄 소설료 난방은 나은 미래를 위한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를 리더해 가고 있습니다. 히코 탄소섬유 난방이 개발한 탄소섬유 발열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신의 소재라 불리며 크게 각광받고 있는 첨단 신소재입니다. 면 전체에 고루 발열되는 탄소섬유 직물 발열체를 생산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자 개선과 음연을 방출하는 탄소섬유 발열체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열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한 가닥의 발열이 크지 않게 하고 수많은 발열선을 병렬로 연결하여 더욱 안전하게 설계된 첨단 발열 섬유 난방 시스템입니다. 원자개선 복사열로 인한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과 유독성 중화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바닥 난방용, 찜질방, 온열 매트, 온열 조끼, 온열 복대, 도움 사우나, 발열 벽체, 발열 액자 등 각종 온열 제품 등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원자개선의 복사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온몸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원적 개선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의 난방 문화의 우수한 구들장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는 환경 친환경적인 절전형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전기 난방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저히 낮고 또한 원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선 방식보다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발열이 빠르고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열량이 확보되므로 좋은 화상의 위험 또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리 난방 설계가 용이하여 각각 다른 온도 설정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을 용이하도록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이용하여 안쪽만 사용할 시에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배가 됩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자체 전자파 수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체를 개발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더 좋게 재탄생시킨 주식회사 비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히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오늘 시공 현장은 상주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에 저희 탄소섬유 난방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먼저 1차로 바닥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바닥 청소가 완료되었으면 난방용 필름 OT 단열재를 시공하여줍니다.
단일지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저희 탄소섬유 난방 필름을 시공하여 줍니다. 탄소섬유 난방 필름을 안착을 완료하였으면 전선 연결과 온도 조절기 부착을 하여 줍니다. 결선이 완료되었으면 먼저 1차로 발열 테스트를 진행하여 줍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 공정인 친환경 보호판을 시공하여 줍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희 탄소섬유 난방 필름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셀프 시공 및 자가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닥 난방용과 찜질방용 별도로 구비되어져 있으니 탄소섬유 발열체와 모든 자재를 포함한 자재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공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지사와 연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는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품 상세 안내라는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클릭하시면 제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빛코 탄소섬유 난방이었습니다. ~~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